이렇게 입꼬를 늘려서 자 빵빵해져라. 누나 너무 거지했는데. 영식이가 아까 우릴 우습게 보고 애기를 공격한 거야. 본때를 보여줘야 돼. 겁먹지 마. 이래터는 당할 수 있으니까. 니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당장 그물 안 잠궈. 요새 소세가 얼마나 올랐는데 이것들이 그냥 지금 잠글라고 했어. 그럼 우린 나가서 영식이 좀 공격하고 올게. 그거 일이네. 이물은 빨래할 때 좀 써야겠다. 진짜 구질구질하게. 너 구질구질하게? 구질구질? 당장 안 내놔! 싫어! 자는 거야, 니가 지금! 이래도 안 나, 이래도! 니들, 집에 들어오기만 해! 엄마! 수도가에서 물 좀 담아왔어. 밥은 줄 거지? 엄마! 자두야! 자두야! 어? 자두야, 여기! 여기! 엄마! 자두야! 선생님, 어떻습니까? 일단 위암 검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상이 위암 초기와 비슷한 것 같아서. 위암이라고요? 종합검진 받은 게 언제시죠? 조직검사, 피검사, MRI 검사도 받으셔야 되고. 위암이라고? 엄마... 엄마 입원한다고? 왜? 무슨 병인데 아빠? 어디가 많이 아픈 건 아니고 가벼운 저혈압인데 이참에 이것저것 검사 좀 받아보려고 입원한 거야. 자두야, 자두 네가 동생들 잘 돌봐줘야 된다. 알고 있지? 네. 엄마 눈 좀 떠봐. 아빠, 엄마 왜 이래? 그 병 아니라며. 미안하다, 아이야. 엄마 별일 없을 거라고 했잖아. 엄마! 미안. 건강하게만 돌아오면 뭐든지 아껴 쓸게. 응? 앞으로 휴지 대신 신문으로. 이건 저기 자두야, 난 이런 거 안 해봤는데. 도대체 우린 왜 여기로 불러낸 건데? 이런데 온다고 미리 말을 했어야지.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거 하나 약속할 수 있어. 이번 딱 한 번만 너희가 날 도와주면. 혹시 너희들 엄마 아플 때 나도 무조건 산에 오를게. 그래, 알았어. 우리가 기꺼이 도와줄게. 자두야, 너희들도 어서 대답해야지.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에 올라가서. 그래, 산삼을 캐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잖아. 오케이, 비리 왔어. 저 아저씨야, 따라붙자. 야, 인석들아, 산삼 캐는 게 무슨 소풍이라도 가는 건 줄 아냐? 집으로 돌아가. 아저씨, 제발요. 아저씨,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시면 혹시라도 아저씨 엄마가 아플 때 아저씨의 오른팔이 되어 산에 오를게요. 우리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거든. 그건 유감이지만, 그러니까 더욱 우리 엄마 돌아가시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니, 다 아까 되기 전에 제가 효도라도 하게 해주세요, 아저씨. 얘들아,
거야! 빨리 붙어! 이 산삼은 아무나 캘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뭐냐? 산삼은 돼지 꿈을 꾼 날만 캘 수 있는 거야! 에이, 아저씨! 그런 유치한 방법으로 우릴 떼어놓게요! 어? 아저씨의 뜻을 따르겠어! 나 30분만 잘게 깨워줘! 돌돌이 넌 내 꿈에 나올 준비하고! 보통 애가 아니구만. 자, 이게 내가 며칠 전에 캔 산삼이란다. 우와! 이게 산삼? 건강해질 것 같은 냄새가 난다. 이건 20년 산쯤 되고 30-40년 산 이상 되는 산삼들도 입모양은 비슷하니까 잘 찾아봐. 네! 쉿! 최대한 조용하게 따라와야 한다. 산에서 시끄러운 건 예의가 아니야. 아저씨! 머리에 벌레 안 아저씨! 중간에 음료수 파는 데 없어요? 저희 사진 한 장만 예쁘게 찍어주세요. 경치가 좋네요. 얘들아, 뭐든지 즐겁게 하는 건 좋지만 우리 조금만 조용히 하자. 아저씨가 있지? 아저씨 어디 가세요? 아니, 아저씨! 어서 쫓아, 얘들아! 일단 따라오지 말라고! 아저씨! 민지야! 움직이면 뱀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뱀의 주위를 끌고 있는 거야. 효과가 있어! 진지야,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지? 그게 괜찮아, 그냥 너무 놀라서. 얘들아, 저기 뒤에! 않았어? 글쎄, 이제 가자. 자두야, 됐어. 이제 멈춰도 괜찮아. 야, 자두야, 너 어디 가? 엄마! 예? 창피해라. 엄마, 죽지 마! 차두야! 세상에나, 너 몰골이 왜 그러니? 내가 똥물여다! 신문지를 비비는데 아저씨가 도망가서 뱀이 꿈을 그리고 저희 방에 떨어지고 끝나고 내게! 이거 드세요! 이건 어디서 났니? 내가 산에서 깼어요! 네, 뭐? 엄마, 죽지 마! 어디 좀 보자! 대체 뭐라고 다닌 거야? 이제 그만 퇴원해 주시죠. 왜 그러세요, 선생님? 감옥 없는 환자라고 내쫓나요? 제발 끝까지 치료해 주세요. 너무 많이 먹어서 제한 거는 그냥 집에 가서 쉬면 된다.
아빠, 엄마, 검사 결과는 위암이라고 저번에... 그게 아니래. 많이 먹어서 체한 거래. 똥 쌌더니 괜찮아졌어. 선생님, 변기가 막혔어요. 자, 자두야, 고기는 많으니까 천천히 많이 먹어라. 엄마 아프다고 산삼 캐다 주는 딸은 너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이거. 그래, 얼른 먹어요. 이거 먹고 엄마 다시 나쁘지 않을게. 엄마. 정말 맛있다. 아유, 늦었네. 영희 엄마, 아유 미안해, 좀 늦었지? 자, 이거 받고. 여기 물건. 진짜 38년산 산삼 흔치 않아. 아유, 그러게, 이 귀한 걸. 아유, 근데 딸내미가 자기 먹으라고 캐온 건데 이렇게 팔아먹어도 괜찮아? 알면 서운해할 텐데. 우리 자두는 몰라. 도라지 한 뿌리 사서 아까 애들 앞에서 먹었어. 걱정 말어.